여동생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버지랑 제가 있으면 창피해요. 왜요? 뭐냐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와서 이제 뭐 먹을까 이제 메뉴판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주위를 둘러보시고 종업원이 딱 있으면 딱 미소를 지었고 딱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일로 와보라고. 몰라? 몰라? 그리고 와서 사인 받으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네. 이제 정년퇴직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한번 학교 한번 놀러 오라고 갔죠. 근데 1,500명한테 사인 해주라는 거예요. 1,500명? 한 시간 안에. 다음 시간에 수업 있으니까 학교에서 사인회가 이랬네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같이 가면 아버지가 자꾸 저 엉덩이를 꼬집으세요. 왜요?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 계속 엉덩이 꺼주시고 아버지 귀엽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귀엽다고. 자랑스러우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지성 씨랑 이렇게 같이. 아니 나도 지 연예인인데. 네. 은지양은 어때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왜 한 이틀 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 왜 전화를 이렇게 자주 안 하노? 이러니까 아니 바쁠까봐, 네가 활동하고 이럴까봐 전화를 못 하겠다고. 문자도 소리 날까봐 문자 못 하겠고. 어머. 전화도 전화 벨 소리 나면 혹시 혼날까봐 못 하겠고. 아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촬영 들어가면 폰은 대기실에 있을 거고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매너 모드를 해놓을 건데 그 꼭 그렇게 신경 써야 된다고. 그냥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면 있다. 되고. 그래 부모님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매너 있네. 저는 그냥 엄마가 제가 뭐 데뷔를 했건 그냥 집에 있건 그냥 부산에 있을 때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냥 제 주변 시선들이 너무 걱정되시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 또 전화하면서 되게 괜히 속상해서 또 엄마한테 또 버럭한 아유.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 모임 할 때 이렇게 부모님이 가리고 나오라고. 아니,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당당히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가리고 자제하라고. 예원 양은 어때요?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연예인 대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김씨 가문의 보물이거든요. 그래요? 네, 정말로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얘는 연예인이다라고 이제 시키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저를 연예인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익숙해요, 지금. 아, 익숙해요? 네. 귀한 딸. 그럼 어떤 대접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학교나 이럴 때 제가 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켜가지고 한 3분 남겨놓고 엄마가 더 바빠가지고 교복 막 이런 거 다 챙겨서 저는 차에서 막 입고. 연예인들처럼? 네, 연예인들처럼. 프리처럼 이렇게 엄마가 매니저처럼. 그리고 뭐 이제 밥 먹는 것도 이제 엄마가 직접 이제 차려주시잖아요. 근데 네. 그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지켜서 해주셨어요. 본인이 다 안 먹어요. 네, 제가 좀 외도가 아니고 그 뭐냐. 그 외소. 방황. 아, 방황. 외도. 외도. 아니. 다른 뜻의 외도를 했어요. 다른 뜻의 외도.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친구들이랑 군것질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관리를 못했죠. 근데 또 엄마가 다 챙겨주시고. 네. 행동 대원 윤지 씨 한다면 한다.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일적으로는 굉장히 행동파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예가 중계.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또 강인 씨랑 우결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두 프로그램 다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연예가 중계 팀 개편 때마다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이요? 아, 혹시 이번 개편 때 MC 그냥 그대로 가시나요? 이렇게. 적극적이네요. 네, 그리고 예정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끊고 또 다음 개편 때 여자 MC 그대로 가시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 세 개편만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연예가 중계 여자 MC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아나운서 분이셨는데. 죄송합니다. 뭐야, 죄송해. 저 그분 저도. 예. 아, 그 예전이고. 한밤. 그건 한밤이요. 한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 개편만에 하게 됐었고. 강인 씨랑 한 그 우결. 네, 그래서 저희 도련님들이에요. 맞아. 맞아. 그, 아니, 네, 이혼하면 노래는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좀 멋진 것 같아요.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5개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는 하지 마라.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레포트 같이 써가지고